안녕하세요. 다육 힐링 라이프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잘들 계시나요? 요즘 또 장마 기간이 길어져서 좀 무덥고 습하고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다육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 날씨에 하우스에서 다육이들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아직은 육안으로는 그렇게 딱히 막 물르거나 뭐 깍지 몰래 뭐 물러서 내려앉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어요. 한 며칠 전에 한두 개 정도 폭삭 내려앉아서 뭐 이미 뭐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내려앉아서 그냥 하엽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해줬답니다. 뭐 이게 깍지벌레 이런 거는 좀 적심을 하거나 뭐 이제 처방을 해서 살균 처방을 해서 어떻게 좀 살릴 수가 있겠는데 다육이한테 물음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야말로 물러버려서 다육이한테 물음은 사람으로 따지면 암의 일종이라고 봐야죠. 다육이 물음병은. 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습하고 장마철에는 다육이가 한두 개 물릴 수가 있어요. 특히 창. 국민이들은 또 에케베리아 그 국민이들은 의외로 또 더위에 강해요. 추위에도 강하고. 근데 이제 창들이 뭐 추위에는 딱히 뭐 어려운 게 없는데 더위에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창이, 매창 종류들이. 네, 예, 블랙킹인데, 네, 얼룩은 그대로 있어요. 꽃대를 제때 잘라주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얼룩이 져 있답니다. 이게 뭐 짱짱해요. 예, 물은 데 없고, 네, 비스트 자이언트도 그렇고, 네, 이렇게. 네, 얘는 제이드 스타 두 개 똑같이. 네, 네, 이 아이는 뭐. 꽃대 자국 없이 깨끗하죠. 로제스타 아가야도 달고 있고 여기는 네, 아메스트로 대품 자국 아가들도 달고 있고 여기는 제클린. 제클린은 이제 명품 다육이 중에 하나죠. 제클린. 네, 이 아이는 어디 보자.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 뭐 1세대라고는 하는데 네, 이쁘죠? 수영. 네, 이 아이도 원종 에보니. 네, 이 아이는 이제 제르니. 대체로 아직은 이렇게 물른 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아이 몰게인. 제 프로필 사진에 있는 게 몰게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키우다 보니까 자연고사돼서 보냈죠. 그래서 다시 하나를 데려왔답니다. 또 예쁘게 키워봐야죠. 네, 몰게인. 네, 그 다음에 같이 들어온 소간지. 소간지. 그 연예인 소지섭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몇 년 전에 결혼했다 소리는 들었는데 네, 소지섭 그 애칭이 소간지죠. 그래서 이 다육이 이름이 소간지. 멋지고 예쁘게 키워봐야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이제 멀로. 네, 뽀얀 분이 매력이죠. 멀로.
이 아이는 슈팅 스타. 슈팅 스타. 이 아이는 악마의 유혹이래요. 악마의 유혹. 이 아이는 명작. 명작이 조금 여기 가운데가 여기. 여기 가운데가 조금 수상합니다. 영상을 찍고 살펴봐야겠어요. 여기 가운데가 약간 색깔이 무름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이 아이는 슈퍼클론. 이 아이는 질리언 금. 군생, 삼두 군생. 이 아이는 나일라. 슈퍼클론. 슈퍼클론 이제 그 깍지가 생겨서 적심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심었어요. 근데 아주 짱짱해요, 짱짱해. 짱짱하고, 자구아가도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네 개, 가운데 모주까지 해서 다섯 개 해서 잘 자리 잡고 크고 있습니다. 적심해서 뿌리를 새로 받았으니까 건강하게 잘 커주겠죠? 이 아이는 이제 밴바디스인데 묵은둥이죠. 오래 묵어서 여기 이제 가운데 이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아주. 이게 도테라. 제 채널에 이 도테랑 합식하는 영상도 올려져 있죠.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인데 조안 다니엘은 꽃도 이제 봄에 꽃은 피는데 투톤으로 피어요. 주황하고 노랑.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 꽃도. 그리고 입장이 벨벳 느낌이 나는 조안 다니엘. 쭉쭉 가서 라일락, 누엔의 진주. 얘는 누엔의 진주. 그다음에 이 아이는 라일락. 이렇게 나란히 있답니다. 합식이죠? 이 아이들은 에케 문스톤. 이렇게 두 개, 하나, 둘, 셋. 자구 아가이도 있고요.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 아이도 원종 마리아 같기도 하고.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입장이 환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환엽이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넓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렇게 환엽으로 예쁘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 이 와인은 홍상생술. 홍상도 한참 몸살을 했었죠. 이제 계속 치료해주고 계속 살펴보고 했더니 지금은 또 자구 아가에도 달고. 자구 아가에도 달고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이 아이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똑같은 아이인데. 깨끗하게 잘 크고 있죠? 똑같이 쌍둥이처럼 크고 있는 스타보스 금입니다. 스타보스 금. 이 아이도 똑같이. 깨끗하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마왕이라고
마왕. 자리 잡고 잘 크고 있어요. 쭉쭉 가서 이 아이도 스타버스 금 초록초록해요. 이 아이는 네드 다이아몬드 펄. 네드 다이아몬드 펄 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요. 네, 밑에 아가야도 있고. 황금 주피터인데, 아가야는 따로 밭에 하나 심어놓고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짱짱하니 환엽이죠? 너무 멋있게 잘 크고 있습니다. 황금 주피터. 네,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 장마철, 습하고 더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다육이 아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영상에 담아보면서 살펴봤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살펴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육힐링 나이프였습니다.